어머. 아, 선생님 이때 어리셨네. 어머, 어렸다. 애기나, 어머, 어떡하니. 어머, 저때 애기셨네. 애기 분장을 저렇게 한 거였지.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애때다. 할머니가 분장을 했는데도 피부가 그냥 탱글탱글 해가지고 아주 눈이 저보다 크시잖아요. 완전히 나탈리 오드야. 어 맞아. 아유. 이야 이게 제가 첫 등장이에요. 그래? 예, 성인 복귀리가 돼서 첫 등장. 사진관. 근데 아빠가 저 이렇게 막 염색했다고 머리 깎으라고 이발소 데리고 갔어. 이용원? 이용원? 미장원도 아니고 데리고 간 거고. 나는 기억나. 얘 처음에 복귀리라고 연습 때 나왔을 때 아우 어디서 저런 애를 보석 같은 애를 찾았지. 아우 우리 집에 왠지 우리 복귀리하고 어울렸어 너와. 선생님 그런 말씀 해주셨어. 그렇지? 네, 할머니 그런 말씀 해주셨어. 조금 생뚱맞다가 아니라 어쩜 그렇게 우리 복귀리 큰 복귀리 같았어.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그런 말씀 해주셔서 내가 너한테 했을 것 같아. 왠지 네가 너 진짜 복귀리 같다 이러셔가지고 나 치솔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감독이 보는 눈하고 그렇죠. 다 눈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꿈인가 생신가잖아요. 연극을 하고 전 전공도 아니었으니까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몇 년 안 됐는데 전원이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나? 복귀리? 그 복귀리를 내가 하라고? 사람들이 다 부르는 그 복귀리? 복귀리. 그치. 너무 부담스러워서 며칠 도망갈까도 생각하고 연기를 그만둘까도 생각하고 별 생각 다 했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치. 네, 이거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 기분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드라마에 아역이 갑자기 어느 날 성인이 돼서 쫙 나타나. 맞아요. 복귀리로 부담되지. 아, 그래도 이제 연기를 너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가져왔죠. 근데 진짜 연습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때 근데 뭐 그때는 그렇게 뭐 당황하거나 떠늘거나 그랬다는 걸 전혀 멋졌어. 못 느꼈고 너무 떨렸어. 당차게 잘한다. 아주 천방지축으로 첫 잘한다. 첫 리딩 때 다들 칭찬했어.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농촌의 우중충한 집안에 발랄한 여자 아이가 딱 나타난 거야. 이게 아까 엄마 말씀하신 맞아. 아 순길이 학원 보내고 싶어서 맞아. 학원비 내려고 했는데 오빠한테 걸려가지고 도망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점 1주년 사한테 잔치입니다. 이간이 또 떠나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었어. 옷길에서 짧은 치마 입은 보여. 제가 못 입게 해서. 아니 뭔 소리야. 야 입을게. 이거는 예쁘지 왜 촌스러워? 촌스럽다고 예쁘지. 오빠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막 도시 여자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닌 건데 아빠가 따귀를 때리는 신이었어요. 근데 맞아. 제가 이제 신인이고 그러니까 연기가 리얼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아빠한테 저 진짜 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돼요, 큰일 나. 말은 그냥 한 번만 진짜로 때려주시라고 그랬는데 진짜 때렸어. 예, 딱 때리셨는데 제가 딱 때리셨는데 제가 휘청하면서. 세트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도 그랬어. 프레임 아웃돼서 붕 날라서 카메라 바깥으로 맞아요, 떨어졌잖아. 맞아요. 그랬어. 손이 매워. 아, 얼마나 아팠어. 손이 매워. 워낙에 이게 힘도 세신데다가 아픈 것보다도 이렇게 때리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다고 하신 게 오히려 힘이 있으시니까 제가 휘청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시 맞았죠. 아 참. 막 반대해가지고 어머. 내가 속상해가지고 어머 이거는 제가 모델이었나 탤런트였나 그래, 뭐 시험 보러 가고 그래.
부자 돼가지고 집 일으킨다고 네가 막. 근데 뭐 아버지가 잡으러 오고 막. 이런 신이 되게 많았어요. 할머니는 맨날 등짝은 때리지만 맨날 감싸 안아주고 거잖아요. 아빠가 맨날 쫓아오고. 야, 엊그저께만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구나. 어떡하면 좋아. 20대의 저의 모든 시간이 여기 다 녹아있어요. 녹아있지. 복귀는 이렇게 연예계에서 이렇게 잘 됐냐? 그러니까 고맙죠. 나름대로 저기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각광받으니까 좋지. 네. 대견하고. 저희가 그냥 여기서 전올리기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다 배운 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힘이 근육이 돼가지고 그걸로 계속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나가면 복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다 복길이라고 하죠. 시골은 무조건 복길이죠. 지방에 와도. 복길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미지 벗어버리려고 네. 노력 많이 했지. 많이 했죠, 선생님. 왜냐면 저 신인 때 들어온 거잖아요. 몇 년 안 했을 때 들어왔는데 이게 복길이가 너무 이미지가 강하니까 그래. 여기에 제가 묻히는 먹힌 것 같은 이 이름에 맞아. 먹힌 거. 맞아. 할머니가 맨날 복길아고 불러주시고 온 집안이 다 복길이. 복길이. 네. 전 국민이 다 복길이라고 불리는 거. 제 이름을 모를 정도로. 그치? 맞아, 맞아. 복길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복길이가 제일 이쁘다? 이복길! 저 복길이 아니라니까요! 딴 드라마에 전혀 다른 성격을 해도 저 복길이 나왔네 이랬을 거 아니야. 제가 심지어 한동안은 네, 악역을 했는데 토마토라는 드라마에서 악역을 했는데 그거 하는데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붙잡으시고 막 지팡이를 막 때리신 거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지팡이를 이러면서 이 복길이 서울 가더니 변했어 막 이러면서 저 자꾸서 떼셔가지고 이걸 뿌리칠 수도 없고 할아버님이 그러시는데 맨날 울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그렇게 몸부림쳤어. 제가 이렇게 막 다른 걸 많이 시도해봤잖아요. 그거가 저한테 힘이 되기도 했고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막 끝날 때쯤 생각하니까 그래도 배우로서 이제 하나의 역할을 네이밍을 한다는 게 그것도 운명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오빠랑 영화 보러 가야 하는지 타당성 있는 이유 세 가지만 되면 가주지. 어떤 감독이 할 때 너 캐스팅 됐지? 저 오현창 국장님, 오현창 감독님. 아 그래? 네, 오현창 감독님. 너 MBC 기수야? 아니에요. 아니죠. 아 어디 기수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 연극하는 걸 보러 오신 감독님이 저를 단편에 출연을 시키셨는데 그걸 보시고 오현창 국장님이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 단편에도 상대역은 아니었는데 오빠랑 저랑 같이 나왔어요. 예. 근데 거기서 보시고 영남이 복길이를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 약간 친구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 드라마부터 쭉은 아닌데 그거 하고 여기 와서 단편하고 그다음에 전원일기까지 이어졌죠.
네가 몇 살에 결혼했지? 저 서른에 딱 했어요. 서른에 했어. 네. 아. 그때 너 망설였잖아. 내가 너 성진이 괜찮으니까 좀 어떻게 해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어? 전화 얘기할 때? 네. 전화 얘기할 때는 너무 친하니까 그 전에도 작품을 몇 개 했었고 같이. 니네가 어떻게 결혼했냐는 니네 신랑이 나와서 다 얘기했어. 그래요? 아 재미없어. 재미없죠. 저는 이거 전원일기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전원일기 끝나고 나니까 되게 되게 허전하고. 니네 시어머니 엄청 놀랬지?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네,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놀라셨을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한 하루 정도 지나시더니 잘 됐다. 이랬더니 그럼 빨리 만나자. 그래서 거의 일사천리로 쭉. 예. 그리고 상견날 때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 저 너무. 너무 이상할 것 같아.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며느리 상복지라는 데서 저희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빠가 저희 막내 오빠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같이 연기도 했었잖아요. 완전 대선배님이었잖아요. 그때 저희 전원일기 들고 오기도 전이었으니까. 선생님만 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멀리 구석에 이렇게 서 있고 선생님 뭐 드시겠어요? 갖다 드리고 저쪽에 또 서 있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지. 그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호칭을 불러드리면 좋을지 했더니 이랬습니다. 똑같이 웃네. 이랬습니다. 똑같이 웃네. 그냥 차차. 차차 자연스럽게. 차차. 일단 만나고 얘기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아우, 얘네 결혼식에 이 손님이 하객이. 무너졌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진짜 좋은, 이래서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거구나. 아니, 전 연예인이 다 온 것 같아. 맞아, 발에 걸려가지고. 성진이가 성실하지. 엄청. 성실하지. 그리고 너무 좋은 아빠예요. 맞아. 애한테 저. 엄마인 저보다 더 엄마 같아가지고. 그래. 전원일기 끝나고 몇 년 있다 결혼했지? 2년 있다 결혼했으니까 벌써 22년 된 거야. 이야, 세상에. 너 신랑 잘 만났어. 네. 너무 착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네. 그래도 한 방에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지 않으면 저기 시부모님께서 하나 더 낳아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3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네, 종갓집에. 아, 요새 동선에. 요새 명호 아빠는 5대 독자요. 맞아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종갓집이고 종소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기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오빠랑 막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래, 아무르면 어떠니? 이러셨거든요. 건강하게만 낳아라 이러셨는데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어머니 들어오시자마자 병원에서 쓰러지셨잖아요. 주저앉으시더니 우리 3대 독자! 그때서야? 네, 그때서야. 앞전에 말씀 못하시더니. 아무리 드라마지만 손녀딸이 시집가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살면서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좋다. 아, 그렇죠. 대견하고 흐뭇하죠. 잘못되거나 이러면 왔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마음이 너무 좋아.